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애정하는 빌런 중 한 명인 오로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오로치는 일본 신화에 나오는 머리 8개가 달린 뱀요괴를 말하는데요. 원펀맨의 오로치 역시 이것을 모티브로 했고 고질라의 비오란테라는 괴수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최종 형태는 8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온몸을 뱀이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귀인협회의 수장이자 J레벨 6을 초월할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데요.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원래는 인간이었다가 사이코스를 만나면서 귀인이 되었죠. 인간 시절 모습이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혹시 블레스트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이코스의 언급에 의하면 인간에게서 동떨어져 있고 막 날뛰고 싶어 했다고 해요. 이런 성격을 봤을 때는 꾸준히 히어로 활동을 했었던 블레스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죠. 귀인세포, 귀인협회에서 인간을 귀인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이 귀인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리메이크 155화에서 아마이마스크는 엄청난 수의 귀인세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귀인세포가 오로치에게서 나온 것이고 채취한 세포를 배양했다고 합니다. 오로치가 인간에서 귀인이 된 케이스여서 그런지 오로치의 세포를 먹게 되면 인간을 귀인화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강함, 퇴각하는 진의 장로를 메탈라이트가 추격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귀인협회로 들어간 메탈라이트는 오로치에게 당하고 말았죠. 보포이 박사에 의하면 어떻게 한 건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드한 팔과 몸통이 통째로 관통당하고 자폭장치마저 순식간에 정지당했다고 하는데요. 위치를 알려달라는 동지에게 너희까지 모두 죽을 수 있다라고 오로치를 매우 위험한 존재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용급인 바쿠잔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발라버렸던 고우케츠가 지구상에서 오로치보다 강한 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했고 가로와의 대결에서 가로는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교로교로의 중력장을 이겨낼 정도로 용급의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로치에게는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죠. 심지어 가로의 기술을 한번 보고 바로 카피해내기도 했습니다. 단순 힘뿐만 아니라 가로만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후 사이타마를 보자마자 사이타마가 상정외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으며 포치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지만 포치는 사이타마를 보고 도망가 버리는데요. 이런 포치를 보고 사이타마가 진의 장로와 고우케츠를 물리쳤고 그동안 소문이 나있던 고스트타운의 괴물임을 감지하게 되는데요. 사이타마를 보자마자 강함을 눈치챈 이 사람과 이 사람 다음인 세 번째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로치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웬만한 적들은 사이타마의 스피드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는데 오로치는 이렇게 무효화시키거나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사이타마의 펀치에 맞게 되면서 산산조각나 버리는데요. 이후 다시 살아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사이타마의 펀치를 맞고 살아남은 괴인으로 기록되었죠. 무라타 작가님은 오로치의 J레벨이 용 이상이라고 말했으며 오로치가 리메이크에 추가된 이유는 타츠마키에게 부상을 입히기 위한 용도, 원본 노트에서는 오로치가 8명의 S급 히어로와 싸우기로 계획되었고 처음에는 히어로들의 스피드와 다수라는 이점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오로치의 8마리의 용과 대결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